안녕하십니까. 니들 왜 이렇게 관객 한테 휘둘려? 아니 오늘 투자자가 오기로 했는데요. 관객이 없으면 투자를 안 하겠대요. 넌 투자자한테 휘둘리는구나. 단장님, 제가 길에서 사람들 모아왔습니다. 아 다행이다. 나 사실 둘 다 휘둘렸거든. 그래 어쨌든 내가 연출하고 내가 대본 쓴 거야. 자 정확하게 연기하자고. 원칙대로 연기하자. 관객 입장합니다. 야 빨리 들어가. 어, 빨리 들어가. 야 빨리 들어가. 야. 우와. 나는 이 지붕 있는데 들어온 게 엄청 오랜만이야. 야, 요 박스 내 거 A급이거든? 이거 좀 잘 챙겨줘. 아, 이거 뺏기면 안 돼. 누가 훔쳐가. 잘 챙겨놔야 돼. 뭐? 알겠어.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. 무슨 일이야? 점검사가 회장님 비자금 문제로 압수수색을 한다고 합니다. 그 증거 될 만한 것들 다 버려. 예. 태블릿 PC랑 노트북이랑 뭐 외장하드 다 버려. 네 알겠습니다. 근데 어디다가 버릴까요? 여기! 여기! 다 버리세요. 네 잘 좀 부탁 좀 많이 좀 담아주세요. 예 부탁합니다. 그래 여기다 버려. 왜 대본대로 안 하세요? 투자자 올 때까지만 좀 있게 하자. 자 우선 비밀 장부부터. 아예 종이는 좀 빼주세요.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종이는 빼요. 종이 빼. 고철들 위주로 해서 잘 좀 부탁합니다. 좀 담아주세요. 어이구. 아유 어유 그 비싼 거를. 아유. 동작 그만. 동작 그만. 정검사 이번만 좀 눈을 감아줘. 나 이번에 걸리면 밖에 눌러 앉아야 돼. 서울역으로 가시면 되겠네요. 서울역은 안 돼. 내 구역이야. 거기는 사람 꽉 찼어. 좀 먼데로. 부산역으로 가시면 되겠네요. 마! 부산역은 내 끼다! 아주 먼. 제주도로 가시면 되겠네요. 제주도는 내 구역 마심! 왜 자꾸 우리 구역을 왜 탐내는 거야?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요? 아 얘네 집으로 가시면 되겠네요. 우와! 얘네 집 오늘 집들이에요. 먹을 거 많아. 내 사랑이 한 마디 없이 형 맘대로 그렇게. 진지한 음악 틀어. 아우 짜증나. 정검사 어떻게 자네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. 내가 자네한테 드린 돈이 얼만데. 내 이거 내 옷도 내가 이거 내가 사준 거 아니야. 꼴랑 이 옷 더러워서 못 입겠네. 나는 셔츠가 좀 필요한데. 그러고 보니까 이거 셔츠도 내가 사준 거잖아. 난 바지를 좀. 바지를 바지도 내가 이거 내가 사. 저 난 속옷 필요한데. 속옷 뭐 하려고. 하나만 입자. 이거 벗었다간 대한민국 떠나야 돼. 너 유학 가고 싶다 그랬잖아. 그래도 이런 식으로 유학 가는 거는 아니. 이걸로 가려고. 아야!